안녕하세요. 꽃뿌리예요. 남풍나무 밑에 청매화 등심 붓꽃밭에 왔습니다. 나무 아래 이렇게 군락지게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청매화 등심 붓꽃을 등심차를 빼고 그냥 청매화 붓꽃이라고 그랬다고 보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아유, 제가 너무 바빠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기는 청매화 등심 붓꽃도 있지만, 저 안에 가운데 나무, 바로 옆에 저것은 범부채거든요. 범부채도 저기 있고, 여기 등심 붓꽃 청매화 등심 붓꽃도 이렇게 피어 있고, 또 저기 끝에는 제가 노랑 등심 붓꽃도 심어 놨는데, 이 청매화 등심 붓꽃이 너무 예, 무성지게 군락을 이루다 보니까, 노랑 등심 붓꽃이 두 포트가 있는데,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기 끝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요 아이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분이 한 포트 사가지고 죽이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키웠냐고 문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 거름을 안 줍니다. 이 땅이라서 화분에 심으면은 몰라도 이 땅에는 거름을 주면 안 돼요. 거름을 많이 주다 보면 이 꽃이 너무 물러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얘가 지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단풍나무가 가을에 낙엽이 지면 떨어지잖아요. 그 잎이 썩으면 부엽토가 돼서 자동으로 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거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메말랐을 때 제가 물을 말리지 않고 물을 주거든요.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아우, 세상에.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데 다른 분들도 예쁘다고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고 뿌듯하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